채용만 몰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자, 일단 스피드가 좋은 미하일로프 빠져나오고요. 로우킥. 큰 주먹 보여주고 있는 미하일로프. 자신보다 큰 선수를 상대로 싸우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로우킥, 관절, 하체를 노리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버핸드. 치고 빠지는 예, 스타일일 거예요. 태원에서 마이티모 선수가 또 잘 선보이기도 했었죠. 네. 자, 신중합니다. 미하일로프. 최영만도 역시 거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신장 차이도 있었다면 체중 차이도 있 들어옵니다. 오! 정면에서 오! 정합니다. 최영만 걸렸어요. 아, 미하일로프 다시 원투 니키까지 들어옵니다. 자, 안 내려오는 최영만 선수인데요. 위기에 빠져있는 최영만입니다. 오! 왼쪽! 오! 다운입니다. 아, 최영만이 쓰러집니다. 아, 미하일로프 선수의 지금은 연속 콤비네이션과 왼손 후 아,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입식 무제한급 스페셜 매치 헝가리의 미하일로프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 여기서 더블잽 들어왔던 최용만 선수였고요. 자, 왼손이 네. 들어가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요. 자, 지금도 양손 후기 계속 들어갔고요. 왼손이 지금 한 다섯 번 정도가 걸렸고요. 여기서 아, 여섯 번째 펀치. 정확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전에 그 나와 있는 왼쪽 다리를 공격했던 로우킥 그리고 오버핸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수차에 들어가면서 미하일 선수가 이거 되겠다 자신감을 찾았어요. 네. 사실 뭐 잽으로 상대하기가 좀 거리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1라운드 상당히 뭐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헝가리의 다비드 미하일로프 선수가 최용환 선수를 꺾었습니다.